이거 20번 문제, 5번에, 20번에 5번에 보면, 단기손익 5천원 감소는 아시겠죠, 그죠? 기타 포괄금자산이 그냥 2만 5천원 아니고 3만 5천원, 거의 무시 프린트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이게 상계하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여기 8천, 800원, 여기 200원 됐잖아, 그죠? 200원이니까. 요게 1000원이죠, 그죠? 그럼 50주가 1000원이 늘어났으니까, 플러스 5만원이죠. 예? 50주 늘어났고, 50주는 요걸 4,500원에 팔았으니까 300원 손해봤잖아. 마이너스 15,000원. 그럼 결과적으로 플러스 35,000원이죠. 답이 지금 25,000원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그게 25,000원에 35,000원입니다. 알겠죠? 예. 다음에 21번. 투자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거는 뭐답 찾기가 바로 나오죠. 그죠? 운용리스는 투자 부동산이고, 제3자리에 이거는 아니죠. 이건 수익만 인식하는 거죠. 그죠? 내거 아니니까. 예, 제외. 22번 가겠습니다. 22번은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자, 22번 문제. 이리 오세요. 보세요. 22번은 회사와 은행이다, 그죠? 우리가 예금 잔액 증명서는 3만 원이다. 요거 얼마고 묻고 있냐, 그죠? 문제가. 예.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기반회사나 은행에서 인출한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부도수표 됐다, 그죠? 예, 부도 마이너스. 우리 회사에서 빼야 되죠, 그죠? 은행에는 입금 전에 은행에 플러스. 우리 회사에 통관하는 매출 출신 돈 받았으니 플러스죠, 그죠? 만 원이. 우리가 발행한 수표입니다. 수표를 발행했는데, 그냥 만 원을 빼야 되는데, 장부상에 6천 원 뺐다, 이거죠, 그죠? 그럼 4천 더 빼야 되죠? 끝났다. 예, 얼마죠? 4만 4천 원이고. 4만 4천 나와야 되겠다, 그죠? 얼마죠? 4만 4천 원에서 에이, 계산. 오늘 계산을 자꾸 틀립니다, 그죠? 요거 빼고 더 해야 되잖아. 나다 더해봤네. 2만 8천 원. 그렇죠? 요거 2만 8천 나와야지. 더 하고 빼고 2만 9천 나오겠네. 그죠? 예. 다음 23번입니다. 23번은 일단 발행가 구해야 되겠네요. 발행가에 액면에 10만 원. 액면 이자가 10%죠. 만 원. 12%에 3년이니까 현재 가치가 0.7118. 여기는 2.4018. 71,180원이고 24,018 하니까 95,198원이다, 그죠? 여기서 우리는 사채 10만 원짜리를, 예, 사채 10만 원짜리를 95,198원에 발행했다, 그죠? 차이 얼마? 4,802원이죠. 묻는 말이 뭐죠? 총이자 비용 묶고 있네, 그죠? 3년간. 그럼 1년에 이자가 1년에 10%네, 그죠? 1년에 10% 만 원이죠. 그럼 3년간이라면은 33만 원이잖아. 3만 원인데 이게 미리 준 이자. 더하마. 34,802원. 그렇죠? 다음 24번. 수익인수 잘못된 거고, 4번 보세요. 장기하루 판매는 우리가 판매 시점 인식한다. 잘못됐다, 그죠? 바로, 답 바로 나옵니다. 다음에 현금 흐름 25번.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죠, 그죠? 지금 문제가 현금 흐름 이거 구하라 그랬죠, 그죠?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 예. 그러면은 발생 위에 만 원이다 이 말이죠. 주어진 자료 여기에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강화상각비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요는 플러스, 그죠? 미지급 보면 부채죠, 그죠? 부채 감소는 플러스잖아.
그죠? 그 다음에 건물 그러면은 1,000원짜리를 갖다가 500원에 팔았다. 장부가 1,000원이니까 손해봤죠? 비용 500원. 그죠? 예. 이게 얼마 나오죠? 1,500원 마이너스고 3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200원 되겠네. 얼마에서 빼니까 이거 나왔다. 그죠? 얼마? 11,200원. 다음에 가중평균법입니다. 그죠? 평균법일 때 이게 10만원이더라. 그러면은 선입일 때는 얼마고 묶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평균법일 때는 재고자산이 만원 증가했잖아. 그 만원 증가했을 때 10만원이니까 12,000원 증가했죠. 25,030원 됐으니까. 그죠? 2,000원도 늘어났네. 그러면 10만 2,000원 되잖아. 그죠? 예. 다음에는 기계장치를 200만 원에 취득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2년도 말에 됐습니다. 그러면은 1년과 2년, 2년간 감가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200만 원에 20만 원 빼고 나면 1년에 18만 원이죠. 18만 원 2년 하면 36만 원 뺍니다. 다시 200만 원에 2년이 지났으니까 증액법으로 강상하면 36만 원 빼고 나면은 그 164만 원이죠. 그 164만 원짜리가 요게 요리됐다. 그죠? 하나는 뭐죠? 그렇죠. 그거 보니까 순공제 즉 시가가 예 80만 원이고 사용 가치가 지금 얼마냐? 90만 원이더라. 둘 중에 무슨 쪽큰 쪽이잖아. 요걸로 내렸다 이겁니다. 얼마? 74만 원 내렸네. 그죠? 4번 답. 다음 28번. 자산 부채 자본에 어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자유주의 시대에다면 자본이 감소하죠. 그죠? 팔월면은 자본이 증가합니다. 현금 배당은 자본이 감소하죠. 손실 생기면 자본이 감소하죠. 건물을 팔고 사는 거, 이거는 자본하고 관계없죠. 왜? 건물을 팔았습니다. 예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생기니까 불변이잖아. 자산이 증가하고 감소해버렸으니까. 다음 29번 문제. 사업 건설을 위해 토지를 구입했는데 이 토지가 300만 원짜리였다. 그죠? 300만 원짜리가 이게 얼마가 됐느냐? 350만 됐다가 다음에 얼마 됐습니까? 280만 됐죠? 이랬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이런 변동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죠? 50만 원 늘어났네. 재평가 잉여금 50만 원. 재평가 잉여금 50만 원이고 요 이래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얼마? 70만 원이죠. 상계금 얼마? 마이너스 20만 원. 손실 20만 원. 묻는 말 보세요. 이익에 미치는 영향 했으니까 손실이 생기니까 이익은 감소하겠죠. 정답 2번.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1번. 유동자산과 비유동,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이연부채, 법인세,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다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할때 이연법인세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 비유동자산 부채입니다. 다시 이연하는 거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유동이 아니죠. 1년 내가 아니고 1년이 넘어가 버리니까 비유동 부채. 두 번째,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 방법을 정할 경우에 모든 자산은 유동성에 따라 한다. 뭐 틀림 없네. 그죠? 정답. 이거는 여러분들과 재무제표 앞부분에 그 재무제표 표시라든지 거기 보시면은 그대로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유동과 비유동 혼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 12개월 후라면은 비유동 부채죠. 그죠? 예. 우리가 수입 비용에는 특별 손익을 인식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31번 문제도 요 문제잖아요. 요거. 그죠? 31번도 요겁니다. 예. 그거 보시면은 31번 예, 현금 흐름표상 매출 채권 관련해서 현금 유입액은 100만 원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100만 원이고 보시면은
매출액 얼마냐 그랬죠, 그죠? 자, 보세요. 매출 채권이 10만 원 늘어났죠, 자산이. 근데 선수금의 부채가 5만 원 지금 늘어났잖아. 이거는 감소된 거잖아, 그죠? 그럼 결국 자산은 10만 원 늘어났고 부채가 5만 원 늘어났다는 거는 결국은 5만 원 늘어난 거잖아. 그렇다면 100만 원에서 5만 원 늘어났으니까 얼마? 105만 원 되죠, 그죠? 예. 32번 문제. 이 문제는 뭐 오류 문제인데 읽어보시면 답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4번이 잘못된 답 보세요. 자변에 10만 원하고 대변에 20만 원 해보면 틀리잖아. 그래서 알 수 있다. 우리가 오류를 발견하는 거죠. 그죠? 자변에 10만 원, 대변에 20만 원, 당연히 알 수 있죠. 다음 33번부터는 그 원가 해계입니다. 원가 해계인데 요 문제가 뭐냐? 고저점법입니다. 고저점법. 자, 보세요. 고저.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제일 높았던 게 언제죠? 6,500원이네. 시간일 때 285. 제일 낮았던 게 얼마죠? 4,500이죠, 그죠? 500일 때 232. 이거 계산하면은 우리가 시간당 얼마나 오겠죠, 그죠? 예. 이 안에는 보면은 지금 분모는 2,000원이고 위에는 얼마죠? 285에다 232에 52,000원. 26 나오네. 한 시간에 26억이다 이겁니다. 시간당. 예. 그런데 다음 달에 예상되는 건 5,500시간이다. 이게 얼마냐 하면은 143,000원이죠. 요게 변동비. 고정비 찾아야죠. 고정비. 예. 고정비는 요걸 가지고 요 곱하면 돼요. 곱하면 248 하고 하니까 117,000원. 그 요래 곱하면 117,000원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런데 실제 이거 들어갔어. 요거 차이잖아. 그게 고정비라 그랬죠. 232에다 117,000원 115. 요거 더한 거 258. 예, 정답. 258. 끝에 5 나옵니까? 500.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요래 해도 마찬가지 나오죠. 그죠? 예. 고려해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100개를 팔고 있다. 100개. 단가 100원이네. 그래, 만 원에 팔죠. 그죠? 변동비가 여기 매출이고. 변동비가 만 원, 매출이 만 원이고, 변동이 6천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변동비에서 요걸 빼면, 요거 우리 뭐라 하죠? 예, 공원이익이죠, 그죠? 4천 원이고. 그럼, 공원이익이 4천 원이고, 예, 그게 또 보니까 총 고정비가, 이게 고정비가 2천 원이다. 그러면은 순수한 이익은 2,000원이다, 그죠? 요리 지어졌네. 예. 그럼 공원 이익률은 60% 맞죠, 그죠? 응? 아이고. 이거 변동비, 공원 이익이지. 40%. 1번 틀렸네. 이거는 변동비율 60%인데. 단위당 공원 이익은 40원이다, 그죠? 예, 그럼 여기에 100개니까, 예, 이게 전부 다 100개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60원이고, 이거는 40원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예. 손익분기점 매출은 5,000원이다, 그죠? 예,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런 조건 하에입니다. 요런 조건 하에, 그죠? 매출이 나왔다. 1Q는 고정비가 2,000원이죠. 플러스 변동비가 60%니까 0.6Q. 예, 이래 하니까 Q값은 5,000원 나오네, 그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000원이다. 100개니까 50개. 매출액이 8,000원이라면 이익은 1,200원이다. 요게 만약에 매출액이 8,000원이라면, 요게 8,000원이라면, 요게 매출액 8,000원 하면, 요게 8,000원, 그죠? 요게 8,000원이라면, 예, 요게 80원이잖아. 여기 80은 되겠죠, 그죠? 이 60%니까, 예? 60%, 68, 48은 되잖아. 60%니까, 그죠? 공원이익은 얼마? 3,200원 되죠. 고정비 2,000원 빼고 나면 이익 얼마? 1,200원이잖아.
그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35번 평균법입니다. 기말 좀 원가 구한다, 그죠? 예. 제로와 공비. 초당 완말 말. 자, 기억납니까? 예. 제로비 기초 찾으세요. 기초 제로비가 얼마? 50만 원이죠? 당, 단기 제로비 400만 원. 가공비, 기초공비 26만 원. 150만 원 곱하기. 완말 말. 완성 수량 2,000개. 그죠? 여기 보세요. 2,000개. 말, 말이 500개잖아. 그죠? 500개 분에 500개. 요거는 40%니까 200개죠. 이거 계산해서 더하면 되죠. 플러스 답. 그죠? 450만 원이고, 한 5분의 1이고, 90만 원이고. 이게, 16만 원이고. 더하니까 106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하면 동형 모의고사는 회계원리 전체 부분입니다. 전체 부분에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제가 푸니까 이해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예. 그 파트별로는 다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그죠? 36번 뭐냐 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36번 문제는 바로 순실은 가치. 바로 밀가루 반죽이죠. 문제가 밀가루 반죽 문제입니다. 예. 배분하는 거죠. 그죠? 연산품. 예. 예, 보시면은 그거 보면은 지금 B에 배분되는 계란후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산의 판매 가치라고 그랬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이 문제는 이래 풀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 뭐냐 하면은, 지금 그 분리점에 보면 합계를 보세요. 합계와 계란후가 40%잖아. 40%. 50만원과, 여기 합계가 50만원이고, 여기에 그죠? 계란후가 20만원이잖아. 그죠? 요게 지금 40%잖아. 그럼 지금 묻는 게 뭐죠? B잖아. 그죠? B에 285에다가 40% 하면은 11만 4천 나오잖아. 요게 지금 28만 5천이니까 여기에 40%. 이게 답이라 이겁니다. 비율이 같다, 항상. 항상 가로 비율과 가로 비율끼리 같고, 세로 비율끼리 같고, 대각선이 같아지잖아. 그죠? 예. 그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예, 그거 보면은, 천단위 제품 팔아서 구청에 팔았다, 그죠? 예, 이거는, 예, 우리가, 이거, 이게 기억나야 되죠, 그죠? 고정 간접비 곱하기 생생판, 생판만큼 차이 나더라 하는 걸 알고 있잖아. 요게 고정 전부와 직접의 차이다, 그죠? 예. 총 고정 원가가 2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20만 원이고, 고정 간접비, 그죠? 생산량이 몇 개죠? 만 개죠? 만 개분에 만 개 마이너스 9천 개 하면 10분이니까 2만 원이네, 그죠? 정답, 답이 2만 원이잖아. 그 문제는 길어도, 요 내용 알잖아. 고정 간접비 곱하기 생생판. 전부와 직접의 차이 계산할 때, 예, 그겁니다. 문제가. 다음에는 매출원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우리가 원가에게 매출원가라는 거는 제품에서 나오죠. 그죠? 이 제품 계정에서 바로 이겁니다. 매출원가. 요거 얼마고 이 말이잖아. 이거 뭐 기초제품과 기말제품과 요게 뭐죠? 제조원가. 그죠? 또 나오죠. 그죠? 물론 이걸 구해줘야 됩니다. 그죠? 어디서? 예, 제공품에서. 이 제공품의 제조원가잖아. 요걸 구해서 요래 대입해야 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기초 제공품이고, 기말 제공품이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보세요. 그거 보면은 지금 문제가 예. 총 제조 간접비 원가는 5만 원이고, 기초 제품은 3만 원이고,
기말 제곱 2만 A다. 그죠? 열제곱 제곱. 지금 총제조 간접은 5만 A입니다. 그죠? 남바 1번과 지금 현재 요 문제는 우리가 요렇게 남바 1번과 남바 2번과 남바 3번 있잖아. 그죠? 제로가 이게 8만 원 나왔죠. 8만 원이고 노후비가 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4만 원 있고 이게 3만 원이고 3번에 4만 원이고 2만 원 있죠. 그죠? 근데 배부가 안 된 게 간접비가 안 됐잖아. 간접비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5만 원 있죠. 그죠? 총 5만 원인데 요걸 1번과 2번과 3번을 배부해 줘야 됩니다. 배부. 배부하는데 뭘 기준하라고 그러죠? 넘어온 걸 기준하라고. 요걸 기준하라고. 5대 3대 2로 나눠 줘라. 이거 요걸 그럼 요걸 나눠주니까 50%는 요건 2만 5천 원, 그죠? 여기는 1만 5천 원, 여기는 1만 원 들어가죠, 그죠? 요걸 가지고 요래 나눠주니까 그러면은 요걸 더하마, 요거 더함, 남바 1번 얼마냐면 15만 5천 원 나오네. 요건 더하면 8만 5천 원이고, 요건 더하면 7만 원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남바 1번과 2번은 완성됐다고 해서 이게 이제 제품이죠, 그죠? 완성되었으면 이게 제조 원가. 1호에다가 하는 게 240. 여기 기말이죠. 7만 원이다. 그럼 24만 원 요거다, 이 말이죠. 요거 얼마고 묻잖아. 얼마? 25만 원. 정답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39번. 같은 모양. 같은 모양이네. 그죠? 요런 모양. 요 모양인데. 문제 모양이 약간 다르죠, 그죠? 똑같은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묻는 모양은 똑같은데,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거 구해놓은 거, 매출을 구해봐라, 그랬네. 예. 그리고 주어진 거. 이 기초 제품은 15만 원이고, 기말 제품은 20만 원입니다. 물론 이건 안 주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나왔고 기초 제공품은 12만 원이고 기말 제공품은 15만 원이고, 그죠? 이렇게 주어졌고 다음에 제로는 기초가 10만 원, 구입이 20만 원, 기말 2만 원이니까 22만 원이죠, 그죠? 제로는 22만 원. 기초에서 매입은 더하고 기말 빼야 됩니다. 다음 노무원가와 간접비는 15만 원이고 간접비가 15만 5천 원이고 이건 없단 말입니다. 끝났네. 예. 더하고 보면 이건 오겠죠, 그죠? 이거 더하면 얼마고 12만 원 하고 하니까 44만 5천 원입니까? 12만 2천, 15만 15만 5천, 53만 5천 원에다가 15만 원 빼니까 25만 15만 5천 원, 53만 5천 원, 39만 5천 원이네. 12만 20만 15만 15만 아이고 12만 20만 15만 15만 원, 63만 5천 원, 15만 원 빼니까 59만 5천 원. 이거 암산이 12만 15만 원, 15만 5천 원에서 15만 원, 49만 5천 원.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예, 제가 암산이 좀 이래 좀 잘 안 됩니다. 12만 20만 15만 원, 15만 5천 원, 59만 5천 원에다 12만 원, 20만 원, 15만 원, 15만 5천 원에다가 15만 5천 원, 야, 맞네, 그죠? 45.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하시면 되니까 예, 45에다가 빼고 하니까 445. 예, 맞네, 그죠? 5번 정답. 예. 예, 40번입니다. 안전한결을 그랬네, 그죠? 안전한결 하는 거는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다. 우리가 매출액에 대한 이익이라는 거는 요거는 매출액에 대한 매출액 마이너스 본전이죠, 그죠? 요게 바로 손익분기점이잖아, 그죠? 손익분기점. 그래서 요걸 그대로 식을 적어 볼게요. 그 매출이 주어졌죠, 그죠? 예상 매출이 얼마죠? 80만 원이잖아, 그죠? 80만 원에, 80만 원에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본전을 빼면 되죠. 그죠? 본전, 요걸 계산, 요거. 본전 계산하는 거. 요걸 계산해 봅니다. PQ, 그죠? 요걸 계산하는데, 지금 매출액이 나와서 1Q잖아, 그죠? 1Q는
보증비가 18만 원 주어졌죠. 플러스 공원이익률이 30%면 변동비는 70%잖아. 0.7Q. 공원이익률이 30%면 변동비 70%다. 그죠? 예. 그러면은 영계상 60만 원 나오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80만 원 분에 20만 원이잖아. 몇 프로? 25%. 이걸 우리 뭐라 한다? MS 비율, 안전 환기율을 한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40문제 풀어봤습니다. 1회 동형 모의고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이런 문제 풀이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의고사 문제도 풀고 있잖아. 그죠? 예, 푸는데, 요 동형 모의고사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요 지금 수준이, 우리 실제 시험 수준보다는 한 단계 높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이제 7월 11일 날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원리 그 문제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보다 한 단계 약간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분석해서 우리가 예상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니까, 만들었으니까 고려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2회 동형 모의고사를 또 풀이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3회 모의고사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작년 그 23회죠, 그죠? 23회 기출 문제까지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 문제를 프린트해서 사전에 딱 시험 한번 보시고 내가 점수가 몇 점 나오는지 뭐 10점, 20점 나오다 한 문제 없습니다. 예, 지금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제한해서 내가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죠? 내가 풀 수 있느냐 못 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풀 수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막 이거에 낯선 문제고 하면은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 알겠죠? 다 보면은 뭐 크게 여러분들 아마 이 문제는 처음 본다 하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꾸준하게 공부해 오셨던 분들 제가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아시겠죠? 주 공부를 저하고 같이 공부해 오셨던 분들이라면은 크게 낯선 문제는 없죠, 그죠? 예, 풀만 할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열심히 좀 하셔서 예, 이번에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요 동형 모의고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